안녕하십니까. 오늘은요,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약은요, 간암이라든지 유선암, 임파종암 이런 데에 쓰는 응용하는 그런 한약재입니다. 한번 보시죠. 바로 이 약, 이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요, 개구리 발톱이라는 식물입니다. 이 개구리 발톱이라는 거는요, 개구리라는 말이 붙은 식물들 있잖아요. 개구리 밥, 뭐 개구리 자리, 개구리 갓, 개구리 미나리 이런 것도 있는데, 개구리가 붙었다는 얘기는 약간 습기가 많은 곳, 습지에서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개구리 발톱은 습지에 자라는, 발톱은 뭐냐면 잎사귀가 매발톱의 잎사귀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래가지고 붙어진 이름입니다. 그래서 개구리 발톱이거든요. 요거는 보통 이제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 습지에서 자라고요. 요거는 어디를 약으로 쓰냐면, 그 뿌리에 덩이 줄기가 있습니다. 감자처럼. 그 뿌리 줄기를 천규자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사용합니다. 이건 보통 봄이나 가을에 그 채취를 하는데요.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종기를 없애고 이게 맺혀 있는 거를 이게 흩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. 소종산결이라는 효능하고, 그다음에 청열 해독, 열을 내리면서 독을 해독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가지고 찰 낫지 않는 어떤 종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, 그다음에 피부 질환들, 그다음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든지 대하증, 뭐 치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개구리 발톱의 뿌리를 그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이게 한번 보세요. 요 하얀 게 꽃인데요. 한번 보십시오. 이 꽃이 보면 하얀 게꽃 같지만, 이 하얀 거는 꽃받침이고요. 그 안에 조금씩 노랗게 조금씩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? 잠깐만요. 요 노랗게 있는 게 꽃잎입니다. 꽃잎도 다섯 장이고요. 그 안에 이제 이 암술 수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하얀 건 꽃받침이라는 거. 개구리 발톱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개구리 발톱. 많이들 있네요, 개구리 발톱이. 오늘 한번 개구리 발톱에 대해서, 천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